오늘은 지난번 그 박은영 셰프가 저한테 유산슬 라면을 저한테 사설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또 요리로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리는 난이도 몇 정도 될까요? 1, 2, 3, 4, 5 하게 되면 그래도 뭐 4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육이라는 요리는 이게 되게 오래된 요리라서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요리인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다들 잘 모르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딱 4점으로 일단 낙점을 시켰어요. 네. 이게 붙어 있는 부분 칼로 한번 살짝 밀면은 다 떨어지거든요. 보게 되면은 이 안심이거든요. 안심인데 이 안에 심줄이 있어요. 네. 심줄 보이죠? 네. 이 심줄을 심줄 부분을 잡아갖고 이거를 해서 다 끌어내는 거예요. 요 부분만 제일 부드러운 부분만 이용해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심줄 부분을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요것만 하기에는 너무 모자르니까 이거는 가슴살 일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제일 부드러운 부분이 안심이었었기 때문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할 때 이 안에 이렇게 하얀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다지면서 이거를 미리 잘게 씁니다. 다지기 위한 건데 미리 쓸어 놓으면 또 다지기 쉽죠. 중식 칼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믹서나 뭐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효과가 좀 틀려요. 왼쪽으로 모아 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는 이유가 있나요? 아주 부드럽게 다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하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은 예전에는 좀 많이 이거는 옛날에는 이게 재료는 사실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기술 요리라서 이거를 옛날에 못 하면은 진짜로 막 주방장도 집에 가고 막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이요? 네. 꼼꼼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하면 또 나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오케이, 볼에다 먼저 담을게요. 담아주시고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을 거예요. 살짝 밑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아주 은근하게, 은밀하게. 그 다음에 술을 한 스푼 넣어주시고 소금하고 이렇게 하고 조물조물 해서 저기 물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수저로 모두 네 수저 넣을 거예요. 두 번씩. 네. 얘네들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계란 3개를 깨고 흰자만 사용했어요. 여기다가 네. 우유. 우유가 없으면 어떡해요? 우유 없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네. 이건 이제 저희들만 쓰는 건데 수저를 한 두 스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섞을게요. 부유라는 거는 부라는 건 부상하다, 뜨다. 유라는 건 기름에 뜨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름에 튀겨서 뜨게 해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옛날에는 좀 식재료가 귀할 때 기술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런 실물 위주의 먹을 수 있을 만한 그 음식들이 많아서 그걸 많이 하죠. 죽순하고 그 재료 조금만 쓸고 나서 마지막 동작을 할게요. 빵은 아주 곱게 잘게 썰어서 튀겨가지고 그 위에 고명으로 놓을 거예요. 이 부유기는 그 약간 딱딱한 거 못 드시는 분들 위해서는 되게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자기 뭐지? 뭐에 좋죠? 자기 온몸에 좋아요. 이런 장요리는 아마 구독자분들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런 요리는 사실 저희 식당 저희들 위에는 별로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요리들 많이 사장되어 있고 좀 신기하고 저기 하는 그런 요리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빵을 넣을게요. 미리 조금씩 약하게 튀겨야 되니까 빵을 넣을게요. 미리 자, 식빵을 튀길 때는 하얗게 들어가 있으면 조금 지나면 살짝 노릇노릇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 노릇하기 전에 건져주시면 색깔이 딱 알맞게 됩니다. 색깔이 딱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좀 조금 늦은 듯한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자, 여기다가 담아주시고 마음에 드는 색깔이 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넣어주십니다. 제 거는 덜, 기름이 조금 덜 뜨거워지긴 했지만 조금씩. 조금씩이요? 아니, 한 번에 다 넣으세요. 조금씩. 네, 색깔 안 탔죠?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기름이 아까 금방 해서. 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또 여기 파, 마늘 등을 넣어갖고 향을 냅니다. 폭향. 파, 마늘 향이 나게 되면은 뒤에 육순하고 청경채 등을 살짝 넣을게요. 네. 살짝만 한번 볶으다가 술 조금만 넣고 다음에 우유를 넣습니다. 아까 우유 준비한 거. 자, 이 상태에서 물 전분을 살짝 먼저 풀어요. 아주 조금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분 풀어도 네. 이 친구들을 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버무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좀 넣어주시면 돼요. 네, 참기름 넣고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육인데요.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당히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수저를 한번 맛볼게요. 되게 부드럽고 살살 녹아요. 그 다음에 바삭한 빵도 있으니까 고소하고 계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서 새로운 붐이 일어나고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다는? 이게 어떤 맛이라고 딱 설명하기 어렵고요. 그냥 고소감 100%? 고소감 참기름 거의 100이에요. 은행 셰프는 어때요?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린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방송했을 때도 제가 다른 방송을 촬영할 때 그런 거 있었었는데 생국수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초면 뭐 그런 거라는 몇 가지를 찾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이거 부유기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좋아요. 귀엽고 깜찍하게 해야 돼요. 그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 안녕. 안녕.